안녕하세요. 기아랩입니다. 제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축제인 세마쇼에 다녀왔었죠. 먼저 제가 세마쇼를 나가게 된 게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세차인으로서 뭔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무대이긴 했어요. 주변 업체 대표님들이 저 세마쇼를 가봤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도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아무리 큰 자동차 축제라고 하지만은 뭐 볼 게 정말 많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세차용품을 내가 좋아하는데 웬 자동차 모터 쇼 하는 생각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긴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세차 시장과 세차 문화가 열려 있는 거구나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점점 이 시야를 넓혀갔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 넓혀줬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그리고 앞전 영상에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브랜드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브랜드들이 진짜 저게 밀리지 않겠구나, 이번 영상에 나오는 이 브랜드들하고 우리 출전했던 브랜드들하고 밀리지 않겠구나 할 만큼 굉장히 저는 기술력이 더 높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편 영상을 보시고 또 2편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보시고 1편 영상을 보셔도 되고 하여튼 좀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진짜 4일? 5일 동안 진짜 발가락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진짜 저 큰 행사장을 뛰어다녔거든요.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찾아봐주세요. 내가 지금 저 행사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저거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T 관련된 행사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삼성 갤럭시 24, 뭐 삼성 노트북, 삼성 뭐 그런 이제 IT 전시회도 지금 열리는 엄청 큰 센터인데 와 진짜 미국은 미국이구나.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를 행사장 들어서면부터서 느껴가지고 좀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저 때는 시작하자마자 가자마자 보닉스 친구들을 만났죠.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바로 옆에 라보 코스메틱가가 있어가지고 레지 있다. 레지 있어요. 레지. 레지. 하여튼 저 친구는 그냥 뭐 버튼을 누르면 바로 텐션이 이렇게 올라오는 뭐 기계 같아요. 진짜 항상 만날 때마다 저 그 밝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만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우리 레지 형. 그냥 신제품들 라인업 라보 코스메틱가 이제 한국에 없는 것들도 그냥 앞으로 출시되는 것들 어떻게 나올지. We don't have to talk about new 3PH. Yeah. That's never lately been done because of the man behind the camera. I don't have to talk about Primus 2.0 because there's the Katiba version, the unique version of the Primus 2.0. Yeah. Customized. 저 때가 아마 이 영상을 찍어놨을 때였을 거예요. 3PH 왜 해야 되고 2.0 버전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는지. 그들은 이탈리아 가서 이제 프리머스 트리피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카티바 에디션으로 이름이 이제 붙어서 나왔잖아요. 마르코 회장이죠. 이 회장, 이제 마프라의 회장이 그걸 보고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레지도 댓글로 나 이 영상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 보내주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라보 코스메티카 이제 체인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엠버서들한테 제 영상을 대신 제공을 하는데요. 이래서 3PH가 필요한 거야. 이 영상 보고 공부해 이렇게. The first product I want to show you is HydroShave. HydroShave. It's something innovative, it's something new, it's something I have not been introduced to very much. But this is like a waterless wash. You put a certain amount of product, water, inside of a bucket, make a dilution of 1 to 56, and you wash the car with what's inside the bucket. And normally you would think, you know, pre-wash means scratching. I'm 100% confident you can do this without scratching the car. 또 HydroShave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정보가 없거든요. 출시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이 버킷에다가 저 아이템을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닦아주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다음 뭐 헹굴 필요 없이 뭔가 카 샴푸랑 조금 다른 느낌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To add to the HydroShave, we need a pre-wash or pre-soak is what they call it. They spray this on the surface. Yeah. It loosens the dirt. Then you take the rinse and you just wipe it off. Because it's so smooth, you're not going to scratch the car. And I did not believe it first, so I tried it, and it was actually true. 저도 한번 가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지 형 말을
큰 놈이 믿으면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카샴푸 없이 그냥 드라이기를 해도 된다라는 뜻 같기도 한데 저도 나오면은 또 궁금해지네요. 이게 아직까지는 프리모스를 이길 프리오스티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팀장 한국에 들어온 라인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This one was already known, professional. It's now a new version, making it easier to apply and a little bit more forgiving. And more forgiving as in it's a bit more difficult to more make eye spots. So amazing. And this one, I can tell you, is my pride and joy. Because this coating is the first one that I actually proved that it makes less scratches during the 저 내용이 그 내용이요. 디펜더라는 제품이 이제 유연한 코팅제고 작업성도 쉽고 이제 아마 유성이겠죠. And when it's silky, you cannot get grip. And when you don't have grip, you get less scratches. 우리 유리막 코팅제 옛날에 광고 보면 이렇게 긁은 다음에 닦으면 막 살아있잖아요. 유성 코팅제는 반대예요. 긁어도 잘 상처가 안 남아요. 아예 뭐 세일을 좀 남긴 남겠지만 이제 또 지워지겠지만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또 코팅제들이 요즘에 유리막 코팅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벌써 나우코스메틱카가 만들어냈다. 이거 한국에 들어옵니까, 이거니? 아, 예, 들어와야죠. 이거 들어옵니까, 아, 이거? 어, 이거는 우리도 한번 찍어봐야겠다. 궁금하다. 댓글 반응 보고. 댓글 반응 보고 들어올지 말지 한답니다. 아, 마프라 대표님이 이제 새알람 영상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해외 다니면서 한국 아이템들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한국에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들여오고 또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내보내고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어가 저보다 엄청 잘 하세요. 몇 개 국어를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도 좀 많이 수고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This for me is the most dangerous place I've ever been in my life. Wow. Never sleeps, 24/7. If you walk in the hotel, it's like you don't know what time it is. You see drunk people at 7 a.m. in the morning, drunk people at night. You see people happy and everything. Like,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24/7 in the morning. 형 150만 유튜버 진짜로? 디테일링 저 브라질에서 오셨대요. 150만이야. 1.4. 우와. He's waiting for you there. 이야 뭐야? 기다리고 있다고 가서 인사 소개시켜주고. 제가 그때 한국어 영상 1편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와서 150만이야 150만.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연을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인데 베네토라는 유튜버예요. 여기다 이제 링크를 좀 띄워놓을게요. 와우. 오, 나이스 미치 유. 나이스 미치 유. 어떻게 150만 달러인 거야? What's the know-how? And I ever like to make the videos and teach the people how to make their job. I teach the normal people, the final customer who wash car by hobby. And this public is largest than the professionals. This way, I talk about the tailing, but using a simple way to explain. 확실히 프로적인 이야기들 내용보다는 정말 쉽게 세차에 좀 쉬운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새알람처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근데 왜 저기는 150만이지 하니까 브라질 인구가 2억. 170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친구들이 이제 새 차에 굉장히 열정적이래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여서 이제 저렇게 150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비결은 쉽게 유튜브를 찍어서 그렇다,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브라질의 브랜드는 어디냐 라고 했더니 보닉스 브랜드 안에서 지금 촬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템도 좀 추천해 달라 했어요. 보닉스에서 넌 뭘 좋아하냐 이렇게. That it have the Brazilian way to Chinese cars. This is Brazilian Carnaúba. Oh, yeah. Brazilian Carnaúba. Have this Carnaúba, type 1, is the best Carnaúba in the world. Just exists in Brazil. 저 내용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순수한 1형 카나우바는 오로지 브라질에만 존재를 한대요. 저게 딥하고 웨트했거든요. 써보면 색감도 확실해지고. This is base wax and spray wax. What about the spray wax? There is not any wax with more shiny than this. 저는 you like shiny? 블렌드를 가장 광으로 1등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블렌드. He think has a biggest shiny than wet. Blend. Blend has more. Blend has more protection. The highest shiny wax and this is the highest protection wax. 하나 둘 셋.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인스타 교환하고 서로 태그했는데 막 DM이 달라고 갑자기 몇천 명이 갑자기 팔로우가 들어오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행사 당일에 인스타그램 해킹 당한 줄 알고. 아까 순수한 1형 카나우바는 브라질에서만 나온다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강 주변에 이제 본인들의 카나우바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그 농장에서 직접 카나우바를 재배하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세척용품을 직접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 인구의 70%가 보닉스를 사용을 한다. 보닉스를 어마어마한 회사였다. 우리도 고체악스 굉장히 만들고 싶다. 우리 브랜드도 이렇게 카티바라는 게 있다. 여기에 고체악스 라인을 추가했으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이제 회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그럼 콜라보 같이 하자 만들자 해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한 두 달 뒤죠. 두 달 뒤에 브라질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는 제가 원하는 스펙들이랑 요구 조건을 다 맞춰놨대요. 그래서 올해는 브라질에 가서 저 보닉스를 한번 탐방을 해볼게요. 그리고 브라질은 뭐 카나우바가 어떻게 나오는지, 카나우바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새치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브라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세차의 열정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틀째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시차가 13시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체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어요. 무슨 막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보면 무슨 시차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어딨어 있는데 가서 낮 2시에 졸고 있다니까요. 막 이러고. 힘들더라고요, 저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걸어 다니니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프로제가 있긴 한데. 1차 첫 번째로는 나 프로제를 다녀왔습니다. We have a new clear purpose, all purpose cleaner. For engines, and it's also for any other part that needs to be cleaned. Water spot remover is actually a very good starter for us. Oh, 아 산소로 돼 있을까요? Yes, it's a very strong. And so it's a very good, it's a very good product, but very strong. So yes. And we've also had more requests for a heavy duty cleaner. We've also reintroduced all of our gallons. Everything is all ready to use. No blending, no mixing. 이거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리뷰했다고 한 번. Yeah, it's me. 여기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Thank you.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빛을 많이 보지 못한 딱히 뭐 신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박한 아이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프로젝트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년 됐으려나요? 좀 조용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특히 휠 클리너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뒤에 영상들이 나오겠지만 뭐 3-in-1 클리너, 3-in-1 코팅제 뭐 이런 류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약간 미국에서 세차 문화 중 하나가 좀 그렇대요. 뭐 아버지가 물려준 차, 아버지가 샀던 세차용품 그대로 그 브랜드 하나를 같이 계속 물려가면서 쓰거나 우리 엄마 아빠가 썼어 했었으면은 계속 그거를 좀 따라 쓰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있는 뭐 마더스나 혹은 뭐 케미컬 가이즈 이런 데들은 꾸준히 그냥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제품이 꼭 안 나와도 아마 이 수요층들이 그냥 적절하게 좀 받쳐주는 것 같고, 이외에 신제품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고는 합니다. 저도 저 세마쇼에서 들었던 내용이 대대적으로 계속 쓰는 아이템들만 쓴대요. 그리고 잘 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미국 MG들은 또 다르지 않을까? 뭐 SNS 보고서 뭐 바꾸지 않을까요? 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데 사는 분들은 또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디자인이 알록달록하게 생겨가지고 좀 약간 우리나라 비틀즈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봤어요, 바로. Hey, hello. Yep, nice to meet you. 브랜드 설명 좀 해달라고, 되게 이쁘게 생겼다고. So we are Car Candy. We are a manufacturer out of Lakeland, Florida,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no middleman. So we do all the manufacturing in-house. 가장 좀 시그니처적인 아이템이 어떤 건지. So we have this product. This is what we're most well known for. This is called Chocolate. 이름 귀엽죠. 초콜릿 썬더. Free wheel cleaner. What it's going to do is you're going to dilute it 4-1. Spray on the wheel. Let it sit 30 seconds. Pressure wash it off, no aspiration. The front of vehicles and can be used as a pre-soak. All purpose, right? It's high pH. Yeah, come on over. Wow, ooh, 이쁘다. So this is our ceramic lineup. Okay. We have a 2-year glass. 2년 보증. Glass. 3-year. 3년. Elite. 6-year pro. 6년. And 9-year premier.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저거 보면서, 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들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과하게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소비자들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So from here down can be used by consumer. We'll sell to anyone 3-year and less. And then these right here are for certified installers. Both these come with a 6-year warranty, 9-year warranty.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 창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아주 높게 그 직업을 높게 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러라는 직업이 좀 그래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소비자 라인업과 디테일러 라인업이 확실하게 좀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오케이. Therefore you have that. Say you. Thank you. 이렇게 다니면서 명함도 항상 주고받고 혹시나 나중에 새 알람이 총판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수출도 좋지만 수입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에 이제 재미난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새 알람이 누군지 알려야 되잖아요. 하면서 아 얘네도 이제 세차용품 업체인가 보네요. 오 여기 세차용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3M인 줄 알았어. 3D더라고. 3D라고 돼 있구나. Say hello. Okay. Interview about your product. 인상 너무 좋았어요. 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궁금합니다. Gotcha. So the line actually came from our founder. His name is Tunç Gorn. And basically what's happened is that the product line basically transgressed into a full chemical line. Yeah. Now what kind of makes us a little bit different? In regards to the compounds, are unlike a lot of the other manufacturers, we mill our own abrasives. So this gives us the ability to be able to control the quality of our abrasives. We don't have to rely on anybody else. The main staple to these compound packages is no silicones, no fillers, no petroleum distillates. So basically what I mean by that is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건 좀 신기했었어요. 연마제에 대해서 엄청 이제 자부심이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It's in the sun, it's gonna look exactly the same as it did. 아니, 소비자들이 가장 인기가 있어하는 좀 시그니처 아이템이 뭔지 좀 궁금하죠. I would have to say these two products right here. We have, this is our AIO. We call that here in the States, it's all in one. All in one. It's like a McGuire's ultimate compound? A little bit. It we don't really put it in the compound family. It's more of a glaze. But it has cutting ability. Absolutely. Yeah. And puts a wax on there. Three in one, right? One and done. Yeah. See it? It's got a little bit of Montan wax in it. Not to be confused with Carnauba. Montan wax just has a higher heat resistance to it. So we just find it to have a little bit more durability for hoods, things like that that get really hot. 나중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You certainly can. Yeah. Let's talk. 굉장히 이거 뭐랄까 한국 시장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정말 커졌다는 거를 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Thank you. 나는 세차 유튜버이면서 유통회사이기도 하면서 제조까지 같이 하고 있다. 언제든지 한국에서 아이템을 너네한테 보내줄 수 있고 또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너네 타월 근데 뭐 쓰니? 이거 이렇게 좀 시작하면서 제 어필을 하고 다녔어요. 컴파운드 라인업들하고 혹은 이제 글레이즈 혹은 패클 이런 좀 연마에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3-in-1을 아주 즐겨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싱이라는 거 단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쓰기가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브랜드 들을 이제 한국에 가져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문화 차이인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런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와, 우리 또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에 최근에 들어왔죠, 또. MS. 아, hello. Stability. Hello. 아, 이분이 기가 죽더라고요, 정말. You know, we're still it's only been a couple years where we've kind of, you know, gone into areas that we're not already in, and so it's fun to see these new areas that we can grow and expand and, you know, kind of get the word out, you know, work with detailers. So yeah, it's great that we're getting over there.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PNS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소개 좀 해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The thing about PNS is that it's been in business since 1961. We make all of our own products, so we have a chemist on staff. So one of the owners is our chemist, so everything is made right in-house in the same building that we've been in for over 30 steps. So we make all of our own stuff, so there's a lot of heart into it. We have really high expectations, and you know, we love being able to provide affordable products that just do. 그 열정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거지? 기술력의 1위. So probably Beatmaker is the one that kind of, you know, really made us a very known name. Yeah. So this was
it was very early on in the paint sealant, like spray sealant. And so it just does a really good job. So a lot of people, when a lot of people started to recognize the name PNS Detail Products. 여기서 좀 의아하죠. 최근에 기술력이 가장 많이 담기고 좀 핫한 거를 좀 추천해달라 했는데 이제 7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e other one that our company has a lot of heart and passion into is our Absolute. This has been out for 2 years, and this is a rinseless one. Rinse brush, yeah. Yeah, so you can dilute it to different levels to do different things. So it can be a quick detailer, a traditional rinseless wash. You can use it as a window cleaner, a clay loop. Yeah. And then you use a microfiber? Yep, and you just wash the car. Yep, oh. You don't have to pre-rinse or post-rinse. And so we spent a lot of time, this was a ground up. Most of the ingredients in this do not exist in any other products on the market. But definitely one that the whole team was involved in, put a lot of heart and soul into it, and we're really, really proud of this product. 그리고 약간 한국에는 지금 비기너 라인업들만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유리막 세라믹 라인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So we have a whole coating lineup. So our line is called the Inspiration Coating Line. So this one is Inspiration View. This is our glass coating. Yeah. Then we have Inspiration Lucid, which is a headlight coating. Headlight coating. Soul is a one-year standalone or a topper. Oh. Yeah. And then Inspiration Classic was our first coating. This is just a great, you know, kind of entry level, probably last about 3 years, coating that can go on paint, trim, wheels, really solid. And then our top of the line is Inspiration Legend, which is just going to last a couple years longer. It's a little bit thicker. It's just our premium coating. 가지고 와서 이게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저런 내용들이 계속 많았었어요. 아직 그 미국에서는 저렇게 우리 몇 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트질 한 번이 세차 한 번이라 기준하고 100번을 이렇게 했더니 버텼다. 그래서 우리 거는 뭐 몇 년이다. 카메라 앞인데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아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마케팅이 좀 이루어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한국 아이템들이 내구성에 특히나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저런 마케팅을 하고서 시절이 지나서 직접 소비자들이 문질러보고 있는 시절이 와 있거든요. 뭐 더클래스, 파이어볼, 루미너스 혹은 뭐 진짜 카티바도 마찬가지고 막 문질러봐가지고 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찍는 내내 들었어요. 와 진짜 재밌게 9년 간다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솔직한 심정입니다. PNS 브랜드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와서 이제 지금 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다. 나한테 저들이 그렇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냥 PNS의 앞으로 나올 좀 방향들이나 신제품이 뭐가 있을지만 Yeah, so we always are creating new products. So we usually have a goal of a couple new products a year. And then we obviously just expand globally. And so, you know, we're always growing distributor-wide and then always growing our product line. So we done, you know, really cool stuff. And we're just always trying to stay, you know, ahead of the market. And we always have a passion for making products that are, you know, better than what we see out there. So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다고. You guys have a good rest of your visit. Thank you.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소개드릴 수 있는 것처럼 또 한국에서 또 이제 수입사들이 새알람 영상에서 좀 관심을 소비자들이 보이네 라고 하면서 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법이니까 혹은 이제 저 친구들이 한국 시장이 정말 크구나 뭐 이런 어떠한 데이터를 보고서 또 한국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PNS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나라 분들 아시기에는 좀 컬러폼으로 유명한 스팅거가 라인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컬러폼만 좀 유명하지 얘네 회사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른다고 So this year we're promoting our ceramic spray sealant and our ceramic shampoo 아 세라믹 어떤 기대 많이 했지 유일하게 내가 보여줄게 먼저 이렇게 딱 다가온 브랜드여서 예 카메라가 끊었습니다 오 작업성 좋다 확실히 저런 코팅제가 미국의 대부분이에요. 가벼운 QD,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속력 뭐 2주? 한 달 미만짜리 가벼운 거. Yeah. This is slick, nice. Nice and slick. Yeah, nice. 5 to 6 months protection on depending on your maintenance and wash. Now don't go through a tunnel car wash. 영어로 말하는 걸 이제 듣다 보면은 5개월에서 1, 2개월 알겠는데 그 슬립감 때문에 다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5, 6개월을 저게 버텨줘 이런 느낌을 의구심을 들게 하죠 조금씩 We have our ceramic shampoo okay.
So this goes in a foam cannon or in a bucket. Nice thick foam, can double layer it as well. 버킷에 이제 카샹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또 엄청 과하게 설명을 해주길래 워시 미트 써야 돼 아니면 스펀지 써야 돼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우리 스펀지로 하면은 저는 이제 권장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당연히 또 스펀지를 사용해서 코팅을 해야 된다. 무릎 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릎 못 뿌리겠죠? Can you check out the yeah, beating? Check. Yeah. 딱 미국식 비딩. 물을 튕겨내는 데 집중하고 슬릭감이 이제 슈팅 위주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딩. 뭐 냉정하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보면 쳐다도 안 보죠. 일단 감사하다고 마무리 줘도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저렇게 넘어갔어요. 한번 비딩 딱 보고 아 하고 아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옛날에 이제 고체학스로 유명했었죠, 한국에서는. 그리오치 게러지가 라인업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행사장 가서 느꼈습니다. 아, 라인업 진짜 많구나. 너네 엄청 큰 회사구나, 이렇게. Alright,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고체 게러지가 한국에 옛날에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국 시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So, one of the things we're very passionate about is protecting our brand and our trademarks. And so we, when it was in the Korean market, it was actually a reseller that at the time 저분이 이야기하는 그 한국 그 업체가 아마 오토왁스일 겁니다. 하여튼 그리오치 게러지를 가지고 오는 건 우리나라의 오토워시가 아닌 오토왁스의 그 대표님입니다. 실제로 저기서 만났어요. 신기하게 미국에서. 아 그럼 궁금한 게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가 이제 어떤 브랜드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So the company Griot's Garage was started by my dad in 1990. 이분이 직접 지금 CEO입니다. He has retired, and I'm the second generation. We still manufacture all of our products in our own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the accessories, such as our polishing tools, designed by us and manufactured by partners in markets overseas and in Asia, including some of our market partners, which South Korea makes the best in the world. And so we've actually made that into a restoration business as well. So this car was built by our restoration business.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 뭔지. So our best seller of all time is Speedshine. So this is for 한번 잘 만들고 뭔가 팔리면은 안 바꿔요. Mist on the surface and wipe up with a clean towel and the luster and finish of the paint is very nice. That stuff works awesome. Yeah. Yeah. 옆에 분은 손님인데 갑자기 이거 엄청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Yeah, it's very popular and that's our number one seller. It's easy to use and will make your car look great. 나중에 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리오치 가르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리뷰해 보겠다고 하시.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awesome. I would thank you very much. Meet you and love to send you some product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ah, very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Okay. Have a good day. Travel safe. 그리오치 게러지가 저렇게 크게 라인업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확실히 뭐 30년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바로 뭔가 바뀌죠.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 막 경쟁에서 막 올라오는 아이템들로 막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좀 안 쓰겠다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 좀 있었어요. 라인업은 많지만 몇 가지 좀 아이템을 가지고 와보고 싶고 좀 샘플 요청 좀 하고 싶었는데 큐티들은 샘플 갖고 와봐야 뭐, 아, 이거 좀. 아 이거 어디다 써먹지?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드려도 야 요즘 세상에 그걸 왜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냐? 뭐 이렇게 될까봐 우리 한국 분들도 폴리싱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디테일러 분들도 계시고 근데 로페스 아이템들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이 좀 나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게끔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로페스 아이템들이라고 합니다. 폴리싱 관심 많으시는 분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 벌써 리뷰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 그 폴리싱을 할 수 있게끔 좀 보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저 정도는 집에서 뭔가 페인트 클렌저로 돌리든 아니면 진짜 뭐 글레이저 올릴 때도 좋을 거고 고치락스 같은 거 저런 걸로 올리든지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또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놀 수가 있거든요. 저런 거는 요즘 뭐 페페 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AD 태호님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좀 이런 디테일링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폴리싱 교육을 그런 거 보면은 한국에서도 저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착오가 없다는 거죠.
확실히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잖아요. 이제 행사장 다니다 보면 폴리싱 쪽 이제 판매하는 거 보면은 국내나 해외나 보면은 이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뭐 일단 뭐 저 사봐야 뭐 어디서 내가 가지고 놀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가서 봤을 때는 와 저기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계속 저기서 막 하고 있는데 안 비켜줘요. 진짜 인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루피스. 아, 이번에 루피스에서 나온 신형 아이템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So this is the new HLR 15. And then also we have the HLR 21. So what makes it very special, of course, is that it runs on a battery. But it's not just the battery. This is a brand new tool. Even if we pretend there is a cord, everything else about this tool is brand new. Motor is a brushless motor design that delivers more torque and power than the previous models. Additionally, the gear set is now made out of a composite material, a fiber composite, so it's less weight and much quieter. And this is what gives it a very unique sound. Very quiet. Additionally, the counterweight and the backing plate are also brand new. So in every possible way, a brand new tool that is lighter and more powerful than the previous. The battery runtime is about 40 minutes. 이거 한국에도 다시 들어오냐고. 한국에도 I don't know because I only do in North America.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Okay, thank you. Really a pleasure. Thank you so much. 아이젤이라는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런칭이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한 친환경 소재로만 만들어져 있고 가장 이 회사는 이제 제가 해외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이런 전시회장에서는 계속 눈에 띄는 브랜드인데 아이템 자체가 전부 다 친환경적인 이제 원료로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케미컬 시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를 가도 계속 볼 수가 있어가지고 반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일본 가서 너무 궁금해서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 총판분께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단가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정식적으로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건 자세하게는 제가 한국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J라는 브랜드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통사에 안 풀리고 또 마케팅하는 내용을 제가 못 봐가지고 들어온지 몰랐었네요. 잘 뭐 관계자분이 있으면 새알람 쪽으로 좀 연락 좀 메일 여기로 좀 연락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은 영국의 지테크닉 회사에 왔습니다. 이제 매니아분들이 많이 좋아해 지테크닉. 저분 키가 엄청 nice 컸어요. 진짜 한 2m? 한국에서는 진짜로? 지금 이제 진짜 프로레벨들만 좀 알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지테크닉을 어떤 회사로 이해하면 좋을지. Hello. Greetings, Korea. Yeah. So yeah, G-Technic. I guess we were, started in 2001. So yeah, we're the basically original. So 그렇죠. 세라믹 코팅 기업 중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테크닉. Ceramic coatings of crystal serum ultra. So we specialize every single surface of the car inside and out. 일단 한국 사람들은 세라믹 코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테크닉. 그래서 추천해줄 만한 최고의 아이템이 뭔지. Sure. Okay. So the best, oh yes. Is this product? Yeah. Crystal serum ultra. So this one, we have it with a 9-year guarantee. It is 10H, on very high gloss, very slick. This is an optional coating that you can put on top of it. So we call this is actually oleophobic and hydrophobic. So there are almost no products that do this. So it repels oil and it repels water. Only can be applied by accredited detailers. 일반 소비자에서 하이랜드 레벨은 또 뭐가 있을까요? So this is the consumer version of Crystal Serum Light. So this one, if you apply it and you don't remove it correctly, then you can't polish it off. 저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9년간 기다린 거냐, 위스키처럼.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코팅제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거는 나지올의 지라로산. 그것처럼 한번 잘못 시공하면 못 지우는 것들 있죠. 폴리싱 해야만 지울 수 있는 그런 코팅제. 우리나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충분히. 그 이상도 만들어내요.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저 말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한국 기술력도 저거보다 충분히 이상으로 나온다. So, if that happens, you then have to use 1,500 grit sandpaper. Wow. So that is why we keep that one only for the acrylic. Then this one is, I would say, 80% of the pro version. But if you make a mistake with this one, you can polish it.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제가 말했죠. 지우기 힘들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지우기 쉽다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차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빨리 바꾸잖아요. 10년 동안 타시는 분들이 이제 좀 드물어요. 빨리빨리 뭔가 바꾸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문제 없는 코팅제 그냥 바르고서 잘 관리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For the ultimate consumer one, you do this one and then this one. Two layers? Yeah. So one layer of this and one layer of this.
어 얘는 어, 두 개의 지속력은 어느 정도가 있지? So this one is probably 5 years. 와. And then this one you probably get 2 years durability from the. 아, 그래도 진짜 좋다. 두 개를 같이 써도 되는 거고. 와. Okay. So these are all the maintenance products. 중간 중간 유지 관리용들. 와. Here we have this one is for PPF. So PPF layer? Yeah, so for vinyl for PPF. So so this makes. Because the problem you have with PPF is that when, if you're driving and you get a lot of bugs on it, if you don't have a coating, it's very difficult to clean. Then we have, this one is motorsports. This is we have for Formula One. We sell this one to Formula One teams. Older technology, but this is for when you have paint, if you have an old paint system. This is for the plastics to restore the black. So, and then this one is for the wheels, so to stop the brake dust. And then this one on the end is, this is the one with the glass for the windscreen.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딱히 봐도 지금 한국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도 다 만들어지고서 넘어오는데 라인업들은 진짜 잘 갖췄어요. 중간 라인업들도 뭐 딱히 빼놓을 게 없는데 할 정도로 일단 중간 라인업도 좋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 코팅제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서 좀 이해도가 있다면은 여기 브랜드 안에서 코팅 유지 보수는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이씨 가져가고 싶네. 확실히 코팅 전문 브랜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파이어볼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 코팅제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이제 자꾸 홍보를 하고 다니니까 한국계 지금은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일일이 다 비교를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나름 1등 회사를 뽑아라 하면은 한 회사가 있다, 그리고 세마쇼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 영상 저 영상 해외 걸 막 뒤이다 보니까 그게 지테크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팅제로는 해외에서도 진짜 극찬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극찬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코팅제고 좋은 회사 브랜드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걸 막 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속기가 그렇게 오래 말하면은 나중에 뭐 허위 방문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안 생기? 글쎄요, 해외는 별로 문제를 안 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그거 갖다가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난리 나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재밌어하는 시스템엑스로 한번 가볼까요? 어우, 지금도 시스템엑스로 확실히 좀 잘 꾸며놨네요. 여기 참 잘 해놨어.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 카티바도 2014 세마쇼에 출전을 해볼 거예요. 이제 저기 다녀오서 꿈을 좀 많이 키웠는데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저 정도는. 아, 이미 뭐 시스템엑스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준다고, 제 영상이 나가고 난 뒤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준다. Yeah, we appreciate it. We definitely owe you a lot of kudos for that. Thank you so much. 아, 그래서 시스템엑스를 이제 앞으로 좀 신제품들이 어떤 게 나올지. In the lineup is Max, and this is our Max, as you can see, G+. 맥스지 플러스 같은 코팅제는 전문가용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 아마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Yeah. So this is the Max family, right? This is our brand new coating, a lot more chemical resistant, beautiful shine, 30% more glossier than our Max coating right now. And we actually did two new products this year. Let's come over here. These newer cars are coming with matte or flat or satin paints. Yeah. And as a ceramic provider, when you coat them, you change how they look. Oh, you see? Yeah. You look here. Oh. See how there's no coating in this? Yeah. And see how it looks? And then here. Amazing. Oh, it's good. 네. 아, 일반 소비자들한테 건지. For the consumer grade product, yeah. Come over here. Okay. So for the consumer grade product. 봤더니 이건 내가 써봤던 거더라고. 이거 별로라고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진짜 첫 번째 게 더 나았다. Oh, you like the old? We actually reformulated a new version. If you guys are happy enough, hold on, yeah. Give me one second. 어, 그럴 줄 알고 그 뭔가 그 거기서 또 리뉴얼된 걸 내가 갖고 왔자면서 이제 하나를 줬습니다.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어, 이거 또 궁금하네요. 한번 더 써봐야겠습니다. 와, 한국 가서 제가 리뷰 한번 해보겠다고. 또.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원한다면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다고. 어, 근데 이미 한국에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냐? Yeah, we do, but our Korea partner is great to us, but if you ever need anything, I'll relay a message and get back to you. Ah, yeah, okay. Just so you have a direct contact. Thank yeah, you. Thank you so. 시스템엑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 너 이미 한국에 총판 계시지 않냐? 한 달 전인가?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리뷰나 협업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어, 그럼 얘기해라 했더니 갑자기 한 달째 답장이 없네요.
원래 시스템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쪽,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 위주로 코팅을 좀 잘했어요. 비행기 같은 거. 요즘에는 항공이랑 또 선박이랑 자동차랑 나눠가지고 코팅제를 분류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디테일링샵에서는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요즘 소비자 라인업을 이렇게 뭐 활발하게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소식이 요즘 뜸하네요. 점점 이것도 한국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브랜드다. 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나지오레 왔습니다. 오호. 와, 나지오레 왔습니다.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대요. 또 궁금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한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띄우고 제가 제일 많이 팔았다고.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help getting the message of Nasiel products out. 저희 구독자들도 나지오를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나지오를 진짜 한국에서 사랑 많이 받았죠. 이번에 새로 나온 뭐 신제품이나 한국 분들에게 소개해 줄 아이템. Yes, we are going to launch two new product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Two new products that we're going to launch this year. We have Rapid Shine. This is designed to be a wet application. So wash the vehicle. Rinse it, spray this product on, and then use the hose to spread it. Yeah. And then do your normal drying, however you. And the second product that we have is a headlight restoration kit. So this is designed to be very easy to use. So what we include are a coarse and a fine sandpaper. So we would just sand the surface. Oh. Designed to go directly onto the sanded surface, no polishing required. So shake this up, put your drops on, and just apply. Wow, 그러면 유지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We are only recommending 1 year for this product. Then we are also developing products for very early 2024. We have an iron remover that can also be used for decontamination of fallout on paint surfaces prior to the application of a ceramic coating. It can also be used for a maintenance decon wash as well.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나지오레에 대한 신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Yeah, we have one more product that we're going to launch next year. Yeah. The last product is for inside glass. The difference between our anti-fog and other formulas that have been produced in the past, this is very durable. 일단 감사하다고 또 진짜 한국 시장에서 기대하겠다. We're excited for the launch of these new product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개인적으로 습식 코팅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지오레에서 또 습식 코팅제라니. 한국 요즘 습식 코팅제가 워낙 뭐 50대 1, 100대 1 뭐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 이상에 들어와야 먹힐 텐데 하는 생각도 있고요. 와, 궁금하네. 잭스웍스 라인업들이 많은데. 아, 잭스웍스 저 개인적으로 여기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상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세마쇼에서 가장 인상 깊게 부스를 차려놨다. 이걸 잊혀지지가 않았었어요. 잭스웍스 저렇게 잘 보면은 저 테두리에 경비원들, 저 경찰분이 서 있어요. 서 있고 저렇게 못 들어오게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리퀴드 왁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Yeah, because we just like wanted to do something totally different. 아, you know, 그냥 마케팅 용이었어. 제가 한국에서 이게 들어오자마자 잭스웍스를 제가 제일 빨리했고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한국에서도 또 살람이 영상 찍고 대박 많이 났었죠. 굉장히 인테리어 클리너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아이템이 좋았어요. 쉽고 많은 아이템들을 한국에서 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지금 총판이 역할을 안 하는 거지 지금 볼 수가 없다. Yeah, so we're always looking for new distributor. Me. Yeah, we have a distributor there that does some distributing, but I think they do bulk. I'm not really.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남의 밖으로 절대 뺏을 그거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한국 거래처하고 이제 알고 지낸 지가 됐으니까 오늘 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올해는 또 1리터짜리 제품도 나오고 뭐 200ml짜리도 나오면서 올해는 또 열심히 해보겠다는 뭐 그런 의사를 좀 저희한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뭔가 새알람 티케어 그 디자인이나 뭐 느낌이나 잭스웍스는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빛을 안 봤다. 그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그런 스타일들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다고. That's our goal is like because we are family owned. And we want to make it like a better product, not just something that we sell to everybody. It's really a better product. 꾸준히 뭔가 이 아이템에 대한 감성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그걸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Yeah, and we would like it's always best when we start talking to other countries. We have one person that is distributed for the whole country.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게. 명함한장 비즈니스 카드 정말을 많이 했어요. 진짜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 말만 듣고서는 한국에 있는 분이 이제 안 하려고 하나 이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 진짜 저 때는 막 아 진지하게 잭스웍스 총판 내가 해봐?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저런 쇼니까 세마쇼가 원래 저런 자리니까요. 비즈니스 하는 자리니까. 이제는 진짜 해외에서 뭔가 새알람의 아이템도 하나 가져올 법할 때가 됐긴 했는데 이제
잭스왁스는 아 진짜 좀 탐난다. 진짜 지금 총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희가 말을 좀 잘못해서 신뢰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이미 맡고 계신 뭐 주인이 있는 자리에 그 집에 뭐 뚫고 들어갈 생각은 없고 혹시나 이제 아 난 못하겠어 네가 해볼래? 했을 때 잘할 자신은 있다. 아니지 재밌게 할 자신이 있다.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는 또 와, 이 브랜드도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나도 재밌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이템을 썼을 때 세차할 때 진짜 재밌겠다 하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아 군침이 싹 도네요 이게 어? 뭔데 군침이 싹 돈다 그래? 자, 맥과이어스에 왔습니다. 맥과이어스 부스 진짜 크긴 하다. 3차. 드디어 맥과이어스를 봤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의 마케팅 방식은 슈퍼카에 맥그라이 코팅해놓는다 치면 좀 해외에서는 이렇게 좀 올드카드를 복원해서 세차용품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좀 자랑하는 듯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낙스, 불수원 뭐 이런 게 이런 Hello. Okay, nice to meet you. Yeah, it's good. Pleasure meeting you. Yeah, thank you. Welcome. Yeah. 한국 사람들은 맥과이어스를 이제 점점 잊혀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서 이제 네, 맥과이어스 브랜드에 대해 설명 한 번만. Sure, absolutely. Well, Meguiar's has been around since 1901. I mean, that's 이틀째 봤던 뭐 세라믹 코팅을 홍보하던 그런 업체는 몇 년짜리를 강조하지만 저 영상에서처럼 뭔가 오래된 케미컬의 강자들 있잖아요. 뭐 50년, 100년 된 이런 회사들. 맥과이어스도 100년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1902년이라 그러죠? 1901년이네요. 세차 역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 코팅하던 회사가 자동차 코팅 회사로 넘어간 그게 맥과이어스입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를 리스토어하는데 이제 복원하면서 어떻게 손상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세정할 수 있는지 손상 안 주고 코팅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템들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시장 그 세차 시장 초기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조금 더뎌진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국 시장을 예. Well, I would have to, I'm a technical person, so I work with the product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저도 개인적으로 세차를 처음 접할 때 맥과이어스 그러니까 별로 쓸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맥과이어스 제품을 써보고 진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그거죠. 유통 시장 구조가 막 가격 경쟁하면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어느 순간 홍보도 못 보고 하고 세차장에 가끔씩 몇 개 제품들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그 2014 프로덕트 새로 나온 것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소개 좀. So we have actually eight new items for 2020. We've got some products that are designed for the professional or the body shop. 근데 맥과이어스에는 수집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Let's call it machine polishing. Let's call it gets right out of the paint shop. It gets sanded, polished, compounded. These are going to allow you to use some of that newer tool technology to get the best results. Then we've got a solo all-in-one that's brand new and it's designed to really work for a professional that is doing a quick and easy detail. So it's going to do a little bit of compounding, a little bit of polishing, a little bit of waxing, all in one step. And the best part about this is it does have some SiO2 or ceramic protection at the same time. So it's a great way to do a quick cleanup. We also just launched our professional Beyond Ceramic paint coating called M888. So this is our newest version that's going to give you perfect. And that's a good segue because while 888 is for more professional application, if you're a do-it-yourselfer, you have cars yourself that you want to take care of, our new ultimate ceramic coating is designed more for a do-it-yourselfer. So this takes some of that technology, pulls it down and puts it into a very easy to use application of a mist, spread, and wipe off of the quality microfiber towel. So you get all that beading, that self-cleaning, that gloss, that enhancement, protection, and an easy to use application. Now, it doesn't last as long as the 888, but for a consumer, it is a great product. Extremely slick, extremely glossy, you know. It outlasts any of our other waxes that we make now. 와, 몇 개월 정도 예상하냐고 한 번 더 물었어요. Durability you're gonna get, well, it depends on is the car outside. You'll probably get about a year plus, but it depends on is the car parked outside.
Is it in a garage? Is it driven in the rain? How you care for it, how you wash it? Those are all factors that either shorten or extend how long it lasts. Wow. Yeah. Yeah. 한국에도 꼭 뿌려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wow. We hope so too. Yeah. We hope so too. Oh, Sydney, thank you. Wow, 내 거였어. 가능성을 열어볼까요? 아, 그래, 저 샘플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 근데 진짜 메카니어스 제품 개인적으로 좀 쓰고 싶고 재밌는 거 많은데, 가져가서 리뷰를 해도 진짜 뭐, 정말 뭐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메카니어스가 참 안 좋은 비운의 브랜드인 게, 과거에 누가 총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격 경쟁이 B2B, B2C가 막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맞추고 있죠, 아마? 그래서 지금 메카니어스가 뭐 누군가가 제대로 총판을 딱 못 맞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한동안. 완전 사라져가고 있는 브랜드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잘 못 살아남아, 진짜 우리나라 와서. 마젤스에 들어왔어요. Hello, how is everything? Good, how are you? That's good. Okay. 그리고 이건 미국 가서 이제 알았어요. 마늘스라는 yeah. 브랜드예요. 이제 엄마, 엄마라는 브랜드예요. 제 귀에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딱 방문을 해봤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1973년부터 만들었고. So just a little over 50 years. We started off with our American aluminum polish for polishing aluminum. And then our product line moved on to which you see today. Well, when my dad started the business many years ago, everybody loved the mag polish. Ah, so who does everybody love? Everybody loves their mother. 약간 우리나라에 따지면 약간 불수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지도가 좀 높았던. 아, 그럼 마더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궁금합니다. So we have more than one best-selling product. This is the best-selling metal polish. 몇 개나 팔렸는지. This is where our company started from. Oh, I couldn't tell you. Millions. 누구죠? 몇 백만 개? Have the best-selling headlight restoration kit. 그것도 베스트셀러랍니다. In North America. 아, 헤드라이트 부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신경 쓰나요? 이게 쓰시는 분들 쓰겠지만 잘 안 쓰잖아요. It goes on the end of a drill. Makes very quick work of fixing headlights. Power cone. This goes on a drill. 이것도 드릴에 가는데. You use it with this. 아, 같이. 우와. And it makes the wheels look like what's on that. 때리면 저게 막 이렇게 전에 차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this is the best-selling clay in America. So this takes off ferrous metal contamination. 아. This is a category that we invented for the trim pieces on the side of the wheel. 이런 것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돈 주고 살까요, 잘? 그게 만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1년에 몇 개나 팔릴까요? 막 그만큼 이제 세차 문화가 저렇게 다르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아, 좀 마지막으로 너무 인터뷰 감사하다고 한국에도 꼭 진출해달라고.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very much. 차를 오랫동안 운행했다라는 그 기준에서 좀 세차품들이 많이 흥행을 하는 것 같아요. 색감을 다시 옅어진 거를 다시 색감을 돌려내는 거, 크롬도 돌려내는 거, 폴리싱 라인들 약간 이런 류들이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들이 차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라스베가스 오면은 진짜 막 슈퍼카 많이 볼 줄 알았고 막 이랬는데 별로 한국 도산대로가 훨씬 많아요. 맞아, 진짜. 맞아. 저건 진짜 팩트입니다. 도산대로가 훨씬 우리나라가 훨씬 그치. 많아요. 그래봐야 뭐 닷지나 뭐 머스탱 같은 경우는 조금 흔히 보여도 거의 다 미국 차에 되게 오래된 트럭들을 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차 보면서 아 얘네는 새 차를 확실히 신차 갖고 와서 그때부터 코팅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 복원하는 것부터 얘네는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대대로부터 차를 이제 수리하는 법이나 복원하는 법 이런 거 많이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차들도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유리도 마찬가지고 크롬도 마찬가지고 도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한 번씩 갈아내면서 색을 복원시키는 데 좀 더 문화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는 아 저렇게 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저때 좀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놀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는구나, 이래서 제조업이 이런 걸 만들어내구나, 아 이런 게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가서 3회차 때 확실히 확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신차들이 빨리빨리 출고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문화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지 않았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바깥에 있는 걸 찾았네요. 아담스. 어딨나 진짜 한참 찾았는데. 아, 아담스 케미컬은 여기 안에 없고 바깥에 있더라고요. Hello, Joe.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you. Yeah. 아, 일단 아담스 브랜드는 뭐 너무 유명해서 그냥 신제품 먼저 뭐 나오는지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Yeah, we have a couple different things coming down the pipeline.
Number one, we essentially redesigned the bucket. So we took a standard 5-gallon bucket that everyone uses, and we redesigned it for the detailing process. 옛날에 한국에서 갑자기 아담스 그래핀 많이 나갔을 때 기억하냐고. Yeah, the graphene liquid wax. Does that sound right? Yeah. 물론 너네가 잘 만들었지만 그 영상 터트린 게 나다. 한국에서 7위까지 올라갔어. 진짜입니다. 저 네이버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 장난처럼. 순위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한국에 정식 상륙을 안 할 때라 그 구매 대행 사이트들이 갑자기 진짜 우르르 들어와서 구매 대행을 막 사이트를 파기 시작하는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스에서 품절까지 막 며칠 만에 걸리고 이랬던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Listen, I just have to say thank you to everybody in Korea that likes our stuff too. I mean. Sounds like you're a big piece of that, so we really appreciate it. 작년부터도 계속 아담스 디자인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템도 좋지만 액세서리류들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 디자인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는 액세서리류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쁘게 막 콜라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아담스는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총판이 어정뛰게 일을 하죠. 이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저 모든 아이템들이 안 들어오고 팔릴만한 것만 돈 들어온다는 느낌일까요? 또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운명 단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많이 없어서 한국에서. So come check this out. We're gonna look at like the out-of-quality polishers. So this is to help polish your paint, make it look perfect, but 어디 가든 저렇게 폴리셔 하나씩은 뭔가 자랑을 해놓죠. Yeah. 우리도 있어 이렇게. 실이 차고 있는 그런 문화는 나 같아도 하나 갖다 놓을 것 같긴 해. So now you can unplug this and make a little bit. This is a polisher as well. So this is a little tiny polisher here. So. See it turns on. Whoa. Nice and small, right? And it comes with a lot of different attachments as well. So you can use like a brush on it. Yeah. But kind of a unique thing. So when you get into polishing, you can even polish your interior, like piano black on an interior. You can even, your grill of your car. Essentially, it takes you from being able to polish 90% of your car to 100% of your car. This also connects. This and what you can do with this connects here. Yeah, this is a polisher. You can turn this so it connects here. You can turn this on like this and lock it in, and now you can just hold it to polish your name badge. Wow, that's it. 여기 미국에서는 아담스 디테일링을 어떤 아이템들이 가장 베스트셀러인지 궁금하다고. 그래핀. 아. The graphene ceramic coating. So this is probably our number one seller. Yeah. So, but a lot of people. So this is a kit. So it comes with everything you need. So it comes with. It comes with the towels. 패키지 타월이네요. 예. Yeah. So it comes with the towels. It even has some of the coating removal towels. You want to feel it? Yeah. 약간 우리나라 글라스 타월 같이 느낌이. 저렇게 타월이 같이 동봉되어 있거나 이제 타월에 진열해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꺼내면서 이거 만져봐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 기업이 좋다. 너 이거 어디서 만드냐? 막 중국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야 여기 가면은 이춘이랑 한국 브랜드 있다. 저기 가면 퓨어스타라는 한국 브랜드 있다. 거기서 빨리 OEM 맡겨봐라. 어디에 맡겨봐라. 한번 돌아다니면서 같이 홍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세차 타월 그 카탈로그 들고서 한 장씩 던지면서. 여기는 이제 타월 업체들이 안 나왔잖아요. 이 영상에서 타월업 진짜 한국 타월이 엄청나게 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확실히 한국 타월의 수준에 눈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국산 걸 딱 보는 순간 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아니라고 느껴지는. And this is really what everyone. 오. 오. So essentially, what the graphene is. You know, I know in Korea they have a lot of ceramic coatings. What they did with this product is they took everything that's great about a regular ceramic coating, and then they put reduced graphene oxide. That's why it's called graphene, and it bolstered it, so it made it last longer, and it also helped it perform better as well. The cool thing about it, so this coating lasts 9 years on your car, and the neat thing about it, there's actually a UV tracer in this, and the UV tracer. When you apply it to a car, you can shine a black light onto it, a UV light, yeah. And it shows you exactly where you put the coating. 아 근데 이 많은 라인업들이 한국에 왜 다 안 들어오는 거냐 마지막으로. Honestly, I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because I think it's mainly works through our distribution, through our wholesale, and whatever our wholesale partner in Korea. 복잡해요 뭔가. Yeah, it's my business card. Thank you. Look, it's the same. Yeah, right. That's how it works. I love red color. Yeah. Say.
아담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새차 용품을 다 돌아봤어요. 세마쇼에 이제 솔직히 저 돌면서 자동차 용품은 뭐가 있는지 튜닝에서는 뭐가 있는지 이걸 못 봤어요. 아 대략 제가 구경을 못했네요. 네. 세차 용품 쪽만 이야기를 하고 세차 용품을 좀 이제 샘플도 받고 명함도 교환하면서 딱 그렇게 4일? 5일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는데 솔직히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간간히 얘기하지만 어디 나라를 갔을 때 뭐 문화유적지 혹은 관광지 혹은 뭐 맛집 안 다니고 세차장, 세차 공장 뭐 뭐 세차 용품점 이런 데 다니는 놈이 저라 아 되게 즐거운 시간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여기 좀 많이 미쳐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2023년 미국 세마쇼에는 다른 유튜버분들은 혹은 자동차 유튜버분들은 이제 차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유독 세차 이야기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많은 관심 받고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저기 미국 가서도 이제 우대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나 유튜버야, 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우호적으로 저를 대해다 주다 보니까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다양한 세차 문화 거리 그다음 다양한 세차 아이템도 세차 방법 이런 내용들을 2024년에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 독일, 뭐 브라질, 이탈리아, 아 프랑스도 있고 지금 좀 갈 데가 많아요. 여기는 세차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도 전 세계를 좀 다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한국에서만 세차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저 바깥으로 나가네요.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또 재미가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